안녕하세요. 남자들의 주부생활 김승현입니다. 오늘 제가 밑반 차려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늘 시장을 나갔는데요. 요즘 마늘이 시장에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근데 마늘이 꼭 나오면 마늘종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밑반찬으로 어묵하고 오늘 마늘종을 넣어서 어묵 마늘종 볶음 한번 밑반찬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즐겁게 요리하세요. 홍고추는 어슷썰기를 좀 해줄게요. 그래서 홍고추 한 개를 이렇게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어슷썰기 해주시면 돼요. 대파 1분 반으로 잘라주시면 돼요. 양파 반 개는 도톰하게 해서 반 개 정도 썰어줄게요. 이게 마늘종 한 500g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마늘종은 5cm 정도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줄게요. 이 어묵 400g인데요. 그래서 어묵은 반으로 잘라준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. 저는 좀 약간 짧게 해서 이렇게 도톰하게 좀 잘라줄게요. 마늘종은 좀 단단하잖아요. 그래서 마늘종을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줄게요. 너무 오래 데치면 마늘종 색깔이 좀 누렇게 변하거든요. 그래서 살짝만 데쳐줄게요. 자,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간장 5스푼, 설탕 2숟가락, 간마늘 1숟가락, 굵은 고춧가루 2숟가락, 후추 약간, 다시다 1/2 스푼, 물엿 2숟가락.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쯔유를 좀 넣을 거거든요. 왜 일본에서 쯔유가 우동 다시 만들 때나 뭐 어묵을 하거나 조림을 할 때 넣잖아요. 근데 이 쯔유를 넣으면 어묵볶음이 좀 생선 맛도 깊고 좀 가쓰부시가 들어가서 좀 맛이 부드러우면서 좀 깊은 맛이 나요. 그리고 여기에 식용유 한 두 바퀴만 좀 살짝 돌려서 이렇게 살짝 끓여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는 어묵볶음 할 때 그냥 고춧가루를 그냥 넣으시잖아요. 그러지 마시고 먼저 후라이팬에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준 다음에 어묵볶음을 하면 좋아요. 색깔도 이쁘고 또 맛도 좋고. 보시면 이렇게 고추김이 약간 불긋불긋하게 기름이 나왔잖아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묵을 넣어주시면 돼요. 어묵을 넣어준 다음에 제가 이 마늘종은 끓는 물에 데친 다음에 찬물로 헹구지 않았거든요. 자연적으로 식혀지거든요. 이렇게 마늘종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. 여기에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물을 한 두 숟가락 정도 살짝만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저 오뎅도 빨리 익고 양념도 잘 스며들기 때문에 물 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에 이제 양파, 홍고추, 대파를 이렇게 넣어서 3분만 볶아주시면 돼요. 잘 볶아졌거든요.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번 살짝 둘러주시고요. 참깨 넣어서 한 번만 살짝 볶아주시면 돼요. 어묵 마늘종 볶음을 제가 만들어봤는데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간이 아주 딱 맞는데요. 마늘종 너무 맛있다. 야, 마늘종이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마늘향이 약간 은근히 나면서 너무 좋네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어묵 마늘종 볶음에 제가 오늘 쯔유를 좀 넣었잖아요. 기가 막혀요. 진짜 어묵 맛이 그 갓소부시 향하고 그 어묵 생선 향이 되게 진해요. 그래서 어묵이 되게 진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. 너무 맛있다 이거. 와, 야, 이거 입에 계속 들어가는데. 와, 이 마늘종이 진짜 마늘종이 들어가니까 신의 한 수네. 와, 제가 오늘 어묵 마늘종 볶음에 오늘 마늘종으로 쯔유를 넣었잖아요. 정말 신의 한 수예요.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. 정말 기가 막혀요. 색다른 진짜 어묵 마늘종. 여러분,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 즐겁게 요리하세요.